오늘은 이제 로드는 해당이 안 되고요. MTB 자전거. MTB 자전거에서 브레이크 레버의 각도를 조정을 할 건데요. 브레이크 레버 각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전거 타시다가 보면은 그 손바닥이 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요거는 샵 사장님들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브레이크 레버가 자, 이게 브레이크 레버죠. 이 브레이크 레버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레버가 거의 앞쪽으로 방향이 올라가 있죠. 앞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자, 제가 자전거 라이딩 하듯이 보통 이제 손가락을 이제 올려놓고 하죠. 손가락을 올려놓고는 자전거를 타는데 이 레버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각도가 잘안 나와서 손목이 꺾이죠. 한번 이 손목이 한번 이렇게 꺾이죠. 브레이크 레버에다가 손을 올리니까 손목이 여기가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레버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만큼 손이 많이 저려요. 손목이 꺾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혈관이 내려가도 한번 꺾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손목 부분에. 그러면은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 무리가 좀 많이 가요, 손목에. 그래서 이 레버 이제 일반 샵에 가셔가지고선 아, 자전거 타는데 손목이 저려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요 그립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어떤 뭐 브랜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요거를 달면은 편하다고선 요거를 달아주시는데 그러면은 이 손바닥 부분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버를 굳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로 교체하는 것보다 브레이크 레버의 각도,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레버의 각도를 내리시면 돼요. 자, 이 레버 각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내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45도. 이거는 해외 외국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셔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45도를 어떻게 맞추냐 하면은 스마트폰에 어플에 여러 가지 이제 각도기 어플이 있어요. 저는 수평계를 쓰는데 자, 이렇게 수평계가 있죠? 지금 46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세워서 43도. 44도, 뭐, 네, 얼추 45도가 됐죠? 요 상태에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쉬프터, 변속기하고 브레이크랑 거의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두 개를 풀어 놓으시고, 이두 개를 여유 있게 풀어 놓으시고, 각도를 지금 잡았죠? 브레이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브레이크가 45도로 했을 때 먼저 픽스를 해주세요. 고정을 해주시고 그럼 변속기는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냥 브레이크 고정된 브레이크에 붙인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깨에서부터 이 45도라는 게 자전거 탈때 어깨에서부터 손가락이 쭉 펴지는 각도가 거의 45도에 근접해요. 이렇게. 아까 치면 이렇게 됐었죠. 근데 45도로 해놓으니까 어때요? 손등, 손가락, 팔목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죠. 라이딩할 때 거의 요 자세예요. 그래서 45도로 해주시는 게 라이딩할 때 가장 편해요. 이 각도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요걸로 손바닥 저림을 잡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만 봐도 저분이 손바닥이 저린지 안 저린지 이제는 대충 좀 감이 잡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은 지금 이제 본인 자전거를 한번 보세요. 본인 자전거 보시면 이 간격이 아마 가까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 레버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립을 잡았을 때 브레이크가 이게 이쪽으로 많이 와 있겠죠. 이 세트가 브레이크랑 변속기 세트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V 브레이크 쓰고 고무 패드가 달려 있는 브레이크를 쓸 때는 이제 투핀 거라 그러죠. 손가락 두 개가 올라가서 브레이크를 제동하려고 좀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안으로 들어놓고 이 레버를 손가락 두개 들어가는 요런 레버를 많이 썼어요. 지금 손가락에 두 개가 들어가지만 요즘에 이제 최소 손가락 한 개만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이폭 자체가 손가락 두개 정도가 올라가게 이 폭에 이제 많이 맞춰져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잖아요. MTB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거의 한90% 이상은 디스크 브레이크인 것 같아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제동력이 원체 좋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로 충분히 제어가 돼요. 그럼 브레이크를 잡을 때 우리가 이 안쪽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 끝에 살짝 꺾여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잡았을 때 적은 힘으로 충분한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브레이크 전체 세트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주는 게이 손가락 걸리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안쪽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실제 산악 자전거 선수들이나 산을 타시는 분들 세팅 보면은 요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랑 변속기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기를 뭐 자로 재가지고선 오른쪽 왼쪽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러면은 이 손이 레버에 딱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손가락 하나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브레이크 레버가 많이 들어오면은 이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손이 더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립감도 유지하고 손가락 하나로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선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드바, 이걸 엔드바라고 하는데 끝에 달려 있어서 뭐바 엔드, 엔드바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저는 요 각도도 어떤 이제 어르신들 자전거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가지고 위로 잡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제가 5도 정도 각도를 잡았을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언덕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로드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드롭바가 옆에 잡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로드는 상관이 없는데 MTB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잘안 쓰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부터 사고가 났을 때 핸들이 돌아가서 뭐 옆구리에 찍혔다,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덕 올라갈 때 여기를 잡고 댄싱을 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속도를 좀낼 때는 앞쪽을 잡고선 포지션을 더 앞으로 숙여가지고선 달릴 때, 그때도 좋고요. 저는 좀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요즘에는 잘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브레이크 레버 각도가 45도.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세팅 한번 해 놓으시고선 타시면은 뭔가 손목이 굉장히 좀 편할 거예요. 육각렌치 하나만 있으면은 지오메트릭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팅 한번 해 보시고선 자전거를 한번 타보세요. 많이 편하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뜬금없이 너무 제가 끊어버렸나요? 어쨌든 다음 동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전 라이딩 하세요.